다시 들어봅시다. 네. 그 가수의 새로운 노래가 지난 것보다 들어 지난 것만큼 좋대. 그 뭐가 되었죠? 배려가 아니라 굿. 왜? 에즈와 에즈 사이는 뭐가 나와야 돼? 형용사 부사에 원급, 비교급, 최상급 안 되고 원급이 들어가야 돼서. 그치? 자, 이번. 애니멀스. 아, 일단 해석 먼저 하면. 블루월은 더 무겁죠. 그거보다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 세계에. 뭐죠? 애니멀스가 아니라 애니멀. 왜 애니멀이죠? 비교급 나오고, 댄 나오고, 애니 아더 나오고, 단수명사 나오죠. 그래서 무슨 의미야? 최상급의 의미죠. 네. 질문 없다는 얘기고요. 3번. 나는 점점점 더 긴장하죠. 뭐예요, 이 전에? 인터뷰 전에 긴장했던 거죠. 뭐죠? More and more. 더블스 빼야 되겠죠. More and more만 해주면 되지. 비교급이면 비교급이니까. 네. 다음에. 3번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비가 더 많이 왔다. 이거 좀 어떻게 하는 거? 좀 사용 영적. 아, 네. 네. 그러면, 네, 올해는? This year에는 this year 써주고. 그 다음에 it. 주어는 it이지? 과거니까 rained가 왔죠. 근데 어떻게 왔어? Twice. 아니죠. Twice. Twice고요. 그 다음에 as much as 네, 뭐만큼? 지난해만큼. Last year.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지루한 영화이다. 하면 This is the most boring movie. 그 다음에 that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that I have ever seen 이런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되고. 3번. 내가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분이 더 낮아진다. 하면 더 비옥스라는 얘기죠. 더 higher you go up.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다음에 더 lower the temperature becom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네, 4번. 그것은 한국에서 가장 큰 폭포들 중 하나야. 하나고 하면 it is one of the largest water falls. S까지 들어가야 되죠. One of the 복수, 세상 복수 명사니까. 좋아. 그 다음에 누가 너의 남자친구니 이 사진에. 여기 때문에 한번 수축해봐. 누군지 한번 수축해봐. 그런 사진에서 가장 큰 남자 아이야. 하면 He is the tallest boy in this picture. in이 쓰기도 하고 over 쓰기도 하는데 in 다음에 단수, over 다음에 복수가 쓰이죠. 네. 그 다음에 일단 봅시다. 아, 의미가 조건에 맞게 영작하시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데 점점점 더 폭력적으로 되고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줄까? The television programs are becoming more and more violent.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 오는 문장을 고쳐 쓰시오. 일단 1번에 보면요. 잠깐. 뭐가 들렸죠? 와이드가 아니라 와이드. SSI는 형용사부터 원급이 들어가야 되지. 이번은 뭐가 들렸죠? 북이 아니라 북스. 원어 부 다음에 뭐 나와야 돼? 복수명사 나와서 북스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볼까? 이것은 가장 relaxing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이것만큼 편안한 여행은 없다지. 그럼 어떻게 할까? As relaxing as this죠.
이것은 더, 다른 어떤 여행보다 릴렉싱한 자세. 뭘죠? Than any other 단수 명사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 표현, 다양한 초등학교 표현이라는 거고요. 네, 4번. 주어진 말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그녀의 체형은 그의 것만큼 편하지 않다네. 그치? 네, 더 편안하다네. 그러면 is more comfortable than his. his은 이제 그의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의 수트케이스는 네, 그것들 중에 가장 무겁다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뭐죠? is the heaviest of them. of 다음에 복수, in 다음에 단수. 그 V를 I로 고치고 EST 고치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아, 다음 온라인 상품을 표를 보고 복권에 맞게 문제 완성하시오. 네. 모델 A 뭐 이렇게 해서 나왔고요. 아무튼 비호구시작 쓰고 조짐말 활용할 거. 네. 모델 A는 모델 C보다 비싸다지. 하죠? 그건 뭐죠? 근데 3배 비싸라고 해야 돼. 배수 써야 되네. 3 times as expensive as. 배수 쓰는 거고요. 모델 C는 모든 모델 중에서 가장 가볍다네. 그죠? 그래서 더 lightest of all the models. 모델 B는 네, 가장 무겁다네요. 네. 근데 이거 가장 무겁다는 두 배 무겁다라고 그러네.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걸? 두 배 무겁다. 뭐죠? twice. 그다음에 as heavy a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여기서 배수 표현과 이런 것도 쓰는 건데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오긴 하니까 좀 아셔야 되고. 아, 틀린 것을 고쳐 써봅시다 표현인데 1번. 네, 1번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 나무는 수잔보다 3배 더 크다. 틀린 것이 뭐죠? three times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뭐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2번. 나는 오래 기다릴수록 더 화났다. 더 비웃고 더 비웃고 쓰라는 얘기잖아. 뭐죠? 더 롱거죠. 더 롱거 써야 되고 일단. 또 뭐가 틀렸지? 더 모 앵그리가 아니라 더 앵그리어죠. 맞죠? 그러니까 비교급 정확히 쓸 수 있는 거 그런 거지.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그녀는 가능한 한 분명하게 상을 설명하려고 했다. 틀린 거 한 개. 이거 뭐가 틀렸을까? More. 없어요. 없어야 되죠. as 예사에는 원급 들어가는 거. 그 화가는 점점 유명해, 더 유명해졌다. 라고 하면, the painter. 아까 네가 했던 거네. 그치? famous를 빼야죠. more and more famous만 쓰면 되지. 네. 5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Doing your best가 매우 중요하다. 이기는 것보다 뭐죠? very는 비교급에 강조할 수 없지. 하나 틀렸고요. 또 more important란 말 없지. 뭐로 바꿔야 돼? more important로 바꿔야 되죠.